콜금리를 타겟팅해요. 네. 레포금리가 아니라 콜금리를 타겟팅해요. 네. 뭐 후욱 소리가 나요. 뭐야 해서 딱 보니까 레포시장에서 금리가 10%까지 뛰는 거죠. 네. 슉슉 이렇게 흘러가죠. 야 여기서 대출해줄 게 아니지. 여긴 지금 1.5%인데 네. 가자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오건영 팀장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지는 순간 네. 여러분들의 눈은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개안이 되는 거예요. 네. 오은영 팀장님과 함께 지금 FOMC가 내일입니까? 네, 내일 새벽이 네. 되는 거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네, 일방이니까. 네.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12월 FOMC 관련돼 가지고는 네.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첫 번째는 점도표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언론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신문에 보셔도 뭐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줄 만큼 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당한 경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기자회견 때. 네. 그럼 금리 인상은 언제 고민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당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10월 말 FOMC에는 거기에 다들 박수를 쳤어요. 와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빠르게 경기가 돌아서면 또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기자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던지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들 와 하고 박수를 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12월 FOMC는 10월 FOMC하고 다른 게 분기별로 FOMC에서 격월로 하는 FOMC에서는 그 점도표라는 걸 발표해요. 네. 12명의 연준 위원들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향후에 페드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점도표가 됩니다. 롱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페드가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가져갈 것 같아 이걸 찍어줘요. 그것도 예. 찍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에 찍혀 있었냐면 2.5%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요즘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환상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26만 명이 늘었거든요. 네. 서프라이즈 중에서 이렇게 되는 서프라이즈죠. 거죠. 그러면서 50년 내 반세기 최저 실업률이 네. 나와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시장에서는 원래는 올해 뭐 내년에도 금리 계속 인하할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뭐냐면 내년에 혹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2-3% 정도의 확률이지만은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점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 와 이 정도 레벨이면 어쩌면 금리 인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라는 두려움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제일 먼저 보려면 누구 걸 보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주체들의 어떤 그 판단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주목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 페드에서 발표하는 그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아마 좀 발표를 보게 될 겁니다. 점도표가 큰 변화가 없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점도표가 기존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릴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시장이 조금은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이번 페드에서 나오는 FOMC를 보는 네. 그냥 보통 컨센서스입니다.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내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그건 뭐. 예. 네.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나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점도표에서 충격받을 거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롱런에서는 2.5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걸 보는 것보다는 컨센서스보다는 제가 이제 주목하는 다른 포인트를 조금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내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큰 관건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얘기.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레포 시장의 불안이 이제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번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레포라는 게 뭐죠? 장기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짓을 왜 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은행입니다. 돈이 만 원이 있어요. 만 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요걸 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자를 많이 주는 데를 찾아요. 근데 단기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장기 채권을 살 때 이자를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은 2% 주는데 장기 채권은 3% 줍니다. 그럼 오케이 난 그럼 3%짜리 장기 채권 하면서 삽니다. 그럼 3% 장기 채권 10년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얘는 10년이 지나야지 현금화를 할 수 있어요. 네. 레포 시장이라는 데는 뭐냐면은 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기 채권을 삽니다. 장기 채권을 사면은 장기 채권은 10년 동안 가니까 이자는 많이 받지만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 현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면 제가 레포 시장에 놀러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실 분 하면서 1일짜리, 7일짜리, 14일짜리 이런 걸 대출을 단기로 땡겨요. 그럼 장기로 갖고 있으면서 왜 단기로 땡겨? 금리차가 나잖아요. 제가 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이 금리는 받습니다. 3%짜리 장기 대출, 장기 채권의 이자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해주는데 왜 양적 완화를 왜 해줬냐면 은행들이 채권 같은 걸 많이 사놨거든요. 10년짜리 장기 국채도 사고 이제 우리 셋이 다 은행인데 네. 여기 셋이 다 은행인데 다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잔뜩 갖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현금 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못 주면 파산이에요. 네. 그러면 이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러 레포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딱 나가 보니까 아무도 대출 안 해주는 거죠. 10년짜리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전부 현금이 모자라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페드를 찾아가니까 페드가 처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오케이 이거 10년짜리 국채 줘 내가 1일짜리 대출해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1일짜리 대출을 받아요 제가. 네. 그다음에 이걸 내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루하루 이렇게 대출을 갖다 계속 연장을 해도 답이 없어요. 문제 근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원래 현금 자체가 모자라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떡하지 하면서 매일매일 페드를 찾아가요. 그럼 페드도 고역이죠. 저희 셋을 매일매일 보잖아요. 페드 담당자도 되게 힘들 거예요. 울면서 나가가지고 맨날 근데 혹시 1일짜리 대출 조금만 더 해주시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혹시 7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진상피잖아요. 해줘야지. 어떡하지 하다가 알았어. 결국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년짜리 채권 줘. 한 다음에 10년짜리 채권을 삽니다. 저희한테 사요. 네. 그런 다음에 현금을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현금이 쌓이잖아요. 네. 현금이 생기니까 이제 현금을 워낙 많이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은행이 현금이 모자라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현금이 딱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현금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뭐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몰라. 현금이 모자랄 수 있잖아. 아니요. 그냥 10년 이상 쓸 수 있는 현금이에요. 요번에 파월 의장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건 조금 들어보셔야 돼요. 양적 완화라는 건 기간 프리미엄을 낮춰서 자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간 프리미엄을 낮춰서? 예, 자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외계어야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길게 빌리면 길게 빌릴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연준에서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은 10년짜리 장기 국채의 가격이 뛰면서 10년 금리가 쭉 내려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년 동안 돈을 빌려가지고 무언가 편안하게 투자를 해도 네. 그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잖아요. 그럼 네. 오랫동안 돈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기간 네. 프리미엄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오랫동안 돈을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저희는 뭘 하냐면은 위험 자산을 삽니다. 현금이 후달리지 않으니까 위험 자산을 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레포 시장에서 연준이 지금 단기로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네. 1일짜리, 14일짜리, 28일짜리, 42일짜리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네. 그 채권을 사면서 돈을 뿌려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거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단기 국채를 사들이고 있어요. 단기 국채를 쫙쫙 사고 있거든요. 단기 국채가 3개월, 6개월짜리 이런 걸 사들이고 있어요. 1년 이내에 있는 국채들을. 아, 페드가? 예. 네. 그러면서 돈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걸 뭐라고? 이거 양적 완화다. 뭐가 다르냐 이게? 네. 다르죠. 왜냐하면 기간 프리미엄을 화끈하게 낮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풀어주는 건 맞는데 기간 프리미엄을 낮춰야지 위험 자산 쪽으로 안심하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를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완화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라고 할까 얘기를 했어요. 양적완화를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하잖아요. QE라고 네. 하잖아요. 네. 양적완화 이징. 그런데 모건 스탠리 뭐라 하면 Q는 맞는데 E는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양적? 네. 양은 많이 늘려줬어. 근데 이징,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징이 뭐냐면 자산시장의 부양이라든지 마음 편하게 돈 써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양은 늘려줬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내가 그 리포트를 보고 아, 이 선수들 참 말 잘한다. 역시 네이티브 스피커네. Q는 맞는데 E는 아니에요.
딱 와닿잖아. 그게 지금 오건영 팀장의 시각이란 말이야. 네. 그러므로 양적 완화 아니다라는 거지. 예. 양적 완화를 사실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이 레포 시장의 불안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걸 좀 궁금해요. 예. 왜 뭐 지금 문제 없다는데 예. 은행들이 이렇게 단기 자금이 꼬여가지고 예. 그것도 몇 개월째 그러고 있잖아요. 예. 네. 이게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 완화를 해줘가지고 예. 그 시중 은행들한테 돈을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시중 은행들이 갖고 있던 현금이 2.6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2조 6천억 달러 정도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도 많고 이거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레포 시장 이런 데 나가가지고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도 워낙에 낮으니까 레포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나 아니면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기 채권을 담보로 단기로 대출해 주세요. 2% 드릴게요. 콜 하면서 막 대출을 많이 해줬던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나 아니면 지방은행들 아니면 외국계 은행들 입장에서는 레포 시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굉장히 편안한 곳이죠. 그러면 이제 자 이제 근데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지난 7월 달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네. 7월 달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뭘 합의하냐면 연방정부 부채를 갖다가 늘리는 걸 합의를 해요. 네. 부채를 더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합의를 딱 하고 나니까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땡기게 되잖아요. 네. 미국 재무부에서 그래서 국채 발행을 늘립니다. 국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니까.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얘기는 돈을 시중에 있는 돈을 갖다 빨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훅 하고 빨아들인 겁니다. 네. 이게 1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8월 달에 중국 증시가 한번 크게 무너진 적 있잖아요. 위안화가 7위안을 뚫으면서 네. 주식시장이 무너진 적이 있는데 그때 페드가 굉장히 많이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네. 금가격도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채권금리도 시장금리도 크게 낮아졌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사상 최저금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기업들이 와 이거는 돈 땡길 때다.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오케이 한 다음에 금리 바닥에서 회사채 발행을 겁나게 늘려요. 그게 9월 달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금을 또 훅 하고 빨아들인 거죠. 네. 그 상태에서 3번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9월 달 분기 말에 보면은 단기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가 요즘 많이 강화돼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서 은행들은 일정 수준 이상 현금을 유지해야만 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스트릭트한 조항들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금을 보유해야 된 것들도 많아요. 특히 분기 말이다 보니까 9월 달에 네.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갖다 울며 겨자 먹기로 쟁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훅 하고 빨아들이고 간 거죠. 정리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현금을 많이 빨아들였는데 또 하필이면 분기 말에서 현금에 대한 니즈가 커진 거예요. 요 두 개가 이슈입니다. 그럼 시중은행들이 현금이 또 적어졌고 그래서 2.6조 달러였던 그 현금이 1.3조 달러로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맨날 놀러 가던 그 시장이 안 가요. 그 시장 이름이 레포 시장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형은행들 현금 네. 많이 갖고 있는 대형은행들인데 아 잠깐 한 다음에 레포 시장이 안 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맨날 가던. 돈다는 거지. 예, 그렇죠. 레포 시장에 가서 저희가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담보로. 네. 근데 저희가 안 가요. 여기까지 이제 이게 대형은행 입장. 네. 이제 헤지펀드 입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헤지펀드입니다. 아, 헤지펀드인데 아 요즘 너무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 회사채를 사도 수익도 안 나고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금리가 너무 낮아요. 아니 어떤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만 원이 있는데 9천 원은 채권 사고 천 원은 현금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 천 원 현금 왜 갖고 있어? 딱 이러시는 거죠. 저 급할 때 쓰려고요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천 원도 채권 사라고 필요하면 레포 시장 가서 언제든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장난하냐고 바보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음 달에 혹시 텍스 내야 되는데 아이고 레포 시장 가서 잠깐 빌리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러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익률 극대화. 그렇죠. 아, 텍스 수익률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제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디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헤지펀드들이 투기적인 거래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요. 금리가 너무 낮은 환경이니까 회사채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막 사서 쟁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오버바잉이죠. 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현금 버퍼가 없이 너무 많이 사들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뭘 믿고 그럼 그 짓을 했냐면 언제든지 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돈이 많은 형님들이 있으니까 네. 쩐주분들이 항상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님들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거죠. 형님 딱 한다 이렇게 딱 담보 채권만 보여주시면 바로 돈을 주시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9월입니다. 아 분기 말 됐으니까 야 텍스 낼 준비합시다 한 다음에 아 예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한 다음에 시장에 간 거죠. 시장에 가서 이제 문을 열면 형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 없어. 형님들이 없어. 그럼 이제 아우성이 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 그렇게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형님인데 쩐주는 아니신데 좀 있으세요. 돈을 조금 좀 빌려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와 하고 달려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0% 이러는 거죠. 제가 10%에 빌리겠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이는 그래서 레포금리가 10%까지 툭 튀어요. 어차피 하루짜리니까. 예. 그러면 레포금리가 10%까지 툭 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레포금리가 10%까지 튀어요. 근데 시장에는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또 레포 시장이 있고 단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레포 시장이 있고 콜 시장이 있어요. 콜 시장하고 레포 시장이 다릅니다. 콜 시장은 무담보로 신용이 일어나는데 시중은행들만. 레포 시장은 이런저런 투자 기관들이 다 들어가는데 담보 대출만. 그 페드는 기준금리를 어디를 타겟팅하냐면 콜금리를 타겟팅해요. 에? 레포금리가 아니라 콜금리를 타겟팅해요. 에? 콜금리를 1.5에서 1.75%로 유지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아, 그로부팅 나오고 예. 있어요. 여기를 타겟팅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레포금리가 아니라. 에? 저희는 이제 콜시장에서 막 대출해주고 있는데 에? 갑자기 옆에서 뭐 훅 소리가 나요. 뭐야? 해서 딱 보니까 레포시장에서 금리가 10%까지 뛰는 거죠. 아, 저희까지 아니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여기서 대출해줄 게 아니지. 여긴 지금 1.5%인데 가자 하는 거죠. 그럼 레포시장으로 돈이 쫙 몰려가요. 그럼 이쪽에서 돈이 안 돌죠. 그러니까 이쪽 콜시장에서 금리가 툭 튀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의 기준금리 상단을 뚫고 올라가요. 금리가. 레포금리가 튀니까 이쪽이 튀어올라요. 이제 페드는 그럼 딱 보면 뭐야 기준금리 위로 올라왔잖아. 야 돈 풀어 하면 이제 콜금리, 콜시장에다 돈을 쫙 풀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레포는 10%인데 여기에 콜금리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레포로. 예, 레포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금리가 높은데 돈을 풀면서 내추면 슉슉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페드는 페드는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이게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페드는 콜금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금리가 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레포에서 뭐야? 한다면 레포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수비 보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페드가. 그래서 페드가 레포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확 뿌리면서 레포 시장을 잠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이거 경기 부양이다. 그게 아니라 페드에서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페드의 기준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정책이지 이거 경기 부양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징 아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콜금리 정책 이제 자기들의 타깃 금리를 갖다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레포에 개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레포에 개입을 한 다음에 와 이제 분기 끝나면 이제 해결이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기가 끝나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이제 분위기를 알았어요. 야 이거 현금 모자란다. 현금 모자라면 이럴 때 현금 함부로 대출해주면 안 되죠.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페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현금 좀 드리면 되겠어요 형님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님들한테 현금을 좀 뿌려줘요. 근데 현금 받아도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복지부동. 레포시장에 절대 안 가요. 왜? 현금이 모자라니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레포시장이 계속 패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말에 FOMC에서 뭘 얘기하냐면 레포시장 패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패닉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스탠딩 레포를 해달라고 합니다. 스탠딩 레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스탠딩이 이제 당신 곁에 서 있을게요 이거거든요. 네. 페드가 영원히 레포 시장 옆에 서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탠딩 레포예요? 네. 그럼 스탠딩 레포는 뭐냐면 우리 형님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항상 저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와. 문을 열 필요도 없죠. 항상 가면 페드 형님이 인자 무슨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 필요해? 이렇게. 이게 스탠딩 레포입니다. 네, 네.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갖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드에서는 그건 뭐를 해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고마워요 페드 형님 이게 아니라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더 하자 더 사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페드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내일 그래서 이 단기 레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지에 대해서 스탠딩 레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제 뭐 이게 이제 QE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인 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주는지도 네. 시장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건영 팀장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지는 순간 네. 여러분들의 눈은 확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고 와 저 우리 반응 보세요. 네. 와 소름 끼친다. 와 막 이런 수준에 오시면. 네. 여러분들의 그 금융시장을 보는 눈, 투자 자산을 보는 안목, 네. 이런 게 개안이 되는 거예요. 네. 쫙. 설령 오늘 얘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아, 1년 동안 들으면 되지.